자, 697번 두 수열 그냥 수열이라고 적고 자연수열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단다. 자, 그랬을 때, 자, 봐봐. 1항부터 n항까지 합. 얘를 그러면 쌤이 sn이라고 할게. 얘를 sn이라고 하고, 뭐 얘를 pn이라고 둘까, 이름 하기를. 그럼 sn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저러니까 나는 1반항 ambn은 sn-sn-1이라서 3의 n의 4n의 제곱 플러스 12n의 마이너스 1에다가 3분의 n-1에다가 4의 n-1의 제곱 플러스 12의 n-1-1. 이건 계산하면 되죠? 어차피 얘는 2차에 대해서 정리하고 얘 2차고 정리를 하면 요 놈은 3분의 얘는 3분의 n의 4n의 제곱 4이다. 3분의 정리하면 3분의 12n의 제곱 플러스 12n-9가 나와요. 그래서 2n-1에 2n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 다음 pn에 대해서 pn은 1항부터 n항 값이 합이 n제곱이니까 bn은 pn-pn-1이지. 그럼 n제곱 마이너스 n-1의 완전 제곱이지. 됐니? 얘는 제가 또 정리하면 2n-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쓰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 n이 어디서부터 2부터인데 이때도 n이 2부터야. 그럼 첫째 항 확인하면 되지. 자, 여기에서 a1 b1은 정리해서 계산해 보면 a1 b1은 5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도 n에다가 1을 넣으면 a1 b1은 1 곱하기 5니까 5가 나와요. 아, 합에서나 일반항에서나 1에서가 같으니까 너는 1부터 시작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n에다 1을 넣으면 1이고요. 여기다 1 넣으면 1 나오니까 아, 1부터 시작이야. 다 1부터 시작이네. 자, 그래서 나는 결국 뭐를 구하면 돼? a에 2k 더하기 b에 2k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다 구했으니까 이제 끝났지. a에 n은 an 곱하기 b에 n 이거였는데 b에 n이었으니까 나누면 되죠. bn을 나눠버리면 나누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항을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 곱한 게 이거고 bn이 이거니까 당연히 an은 뭐야? 2n 플러스 3이겠지. 됐어? 그럼 a에 2n은 n자리에 2n을 넣는 거니까 4n 플러스 3일 거고 b에 2n도 n자리에 2n을 넣는 거니까 4n 마이너스 1이겠네? 자,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시그마 k는 1에서 어디까지? 10까지 a의 2k는 4n 플러스 3이고 b의 2k는 4k 마이너스 1. 됐니? 그럼 얘는 정리하면 8k 플러스 2니까 8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더하기 20이 되겠다. 됐니? 그래서 5고 40이고 10이라면 440이고 20하니까 460 되겠네.